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일본은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는 6일 하루 동안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에서 돌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돌봄 교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천여 명이 돌봄을 멈추겠다는 건데요.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에서는 돌봄 교사의 파업 시 교사를 돌봄에 투입하는 대체근무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초등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생깁니다.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서 큰 몫을 해온 돌봄 교사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충북에서 초등학교 돌봄 선생으로 활동하고 계신 윤성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분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돌봄분과장 윤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돌봄교사로 얼마나 활동을 하셨습니까? 아,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돌봄 전담사로 근무하기 전에 돌봄 강사로 3년 정도 학교에서 근무했고요. 예. 현재는 교육청에서 채용되고 난 뒤 3년 정도 전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국적으로 돌봄 교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네, 전국에 저희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은 보통 한 13,000여 명 정도 계시고요. 예. 그 선생님들께서 한 30만 명 정도의 저학년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전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중에서, 네, 이제 8시간 상시 전일제로 근무하고선 계시는 선생님들은 한 18% 정도 계시고요. 예. 나머지 80% 이상은 단시간 그 시간제 근무자로 그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예. 전국의 그 초등 돌봄의 70% 가량 학교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으시군요. 네. 예. 자, 올해 코로나19로 돌봄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됐는데 정확하게 네. 돌봄 교사들의 하시는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아, 네. 저희들은 일단 방과 후에 돌봄 교실로 입실하는 모든 그 돌봄 신청 어린이들, 학생들을 관리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예. 네. 돌봄 교실의 관리뿐만 아니라 연간, 월간, 주간 계획별로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예.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관리합니다. 예. 또한 아이들의 개인적인 활동도 관리하고요. 중간에 주어지는 간식의 어떤 준비, 제공, 사후 처리도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예. 또한 돌봄교실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외 행정 업무나 돌봄교실 관련 업무에 대한 협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간간이 이제 그 와중에 학부모님들의 전화나 민원, 상담 이런 것들도 다 모두 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올해 돌봄교사들의 업무량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네. 등교가 좀 정상화되지 않았을 때도 돌봄교실은 운영이 돼 왔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뭐 1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네. 이야기들 하십니까? 네. 아, 사실 코로나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 저희들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 과정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심각했고 또 불가피했습니다. 예. 평상시보다도 이제 아동의 관리나 또는 케어하는 데 있어서 더 각별히 더 세심하게 대처해야 되고 살펴봐야 됐고요. 예.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발열 체크 업무라든지 또는 이제 주기적으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이런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업무가 계속적으로 가중되어 왔고요. 예. 특히 이제 지난 3월에서 4월 같은 경우에는 긴급 돌봄이라고 해서 신청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 교실 안에서 온라인 원격 수업 지도까지도 저희들에게 업무로 넘어온 적이 있었고요.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기 중에는 진행되었던 급식이 예. 학교 안에서 제공되지 않다 보니 도시락이나 아니면 이제 외부 식사나 이런 예. 것들을 돌봄교실 안에서까지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8시간 내내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면서 예.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피부 질환이라든지 마스크를 차고 있는 부분에 피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겠죠. 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돌봄교실 안에서 활동을 저희들이 또 시켜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통제해야 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정해진 매뉴얼이 없이 그때그때 지침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예.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자, 돌봄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소속이 네. 학교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일하고 계십니까? 아,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아나운서님께서 예, 예. 학교 소속이 아니냐고 물으실 정도로 사실 저희들의 그 존재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예. 또 하는 일도 많이 좀 무시돼 당해왔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는 멈춰도 돌봄교실은 사실 우리 아이들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다 보니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청에서 아, 예. 직접 채용을 하는 교육청 소속의 교육 공무직입니다. 아, 학교 소속으로 네, 그런데, 돼 있습니까? 네, 예, 그런데 예. 네, 현재 이제 학교의 모든 일이 법이 정한 근거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하고 예. 모든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이제 교육 공무직만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이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제도적으로 안정성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죠. 네. 예. 그러면 그리고 또한 예.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근무하는 형태도 지역마다 굉장히 상이합니다. 임금 체계도 지역 별로 다 다르고요. 예. 근무하는 시간도 8시간서부터 4시간까지 모두 다 다르게 채용이 되어 있고 예. 출퇴근 시간도 학교마다 전부 다 제각각이면서 어떤 법적인 근거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시면 돼요. 예. 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쭙고 싶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 잠시 뒤에 나눠보고요. 네. 이렇게 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점들이 많겠습니다. 아,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 이제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다 보니 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럼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법적 근거가 근거나 어떤 제도적인 안정성이 없다 보니 지금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 민간 위탁으로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이런 논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돌봄 교육을 지자체에 이관하겠다 이것 때문에 파업을 또 불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아, 네. 그래서 이런 지자체 민간 위탁 논의 같은 것들이 예. 이제 저희 돌봄 전담사들에게는 고용의 불안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학교 돌봄이 제도적으로 안정성이 없다 보니 교육당국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거에 기반한 책임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 거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그 돌봄 전담사들은 지금 현재 이제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저임금 상태에 있고 예.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벗어난 것도 겨우 작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예. 네, 게다가 이제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 돌봄이 운영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전담사 선생님들 내부에서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예. 또한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이제 안정적인 인력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시간제로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그때그때만 이렇게 땜질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예. 사실상 학교 안에서 돌봄 관련된 업무로 인하여 교사 선생님들과 전담사 선생님들 사이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네.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계신데 네. 이게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아, 네. 그러면 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일단 지자체 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교육청의 직고용 소속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예. 교육공무직의 신분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저희들을 이 돌봄 전담사를 소위 쉽게 말해서 호적을 파서 예. 지자체로 이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책임 사용자를 이제 변경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자체 이관이 이루어지고 나면 일단 운영은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운영 공간과 또 운영자의 그 불일치 예. 거기에서 오는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부가 예를 계속 들면, 맡아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 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죠. 예. 일단은 이제 직접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저희는 제한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네, 지자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학교에서 교실을 빌려서 운영하는 형식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빌려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다른 시설의 이용에 분명히 제한이 있을 것이고 또 지자체로 이관됐을 때 지자체의 재정 구조라든지 예. 지자체장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별로 모두 다 다르거든요. 지금은 교육부에서 동일하게 예. 같은 예산에 같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지만 지자체로 이관되면 그 지자체의 재정 확립도에 따라서 예예. 모두 다 다르게 운영이 될 수 있지요. 아, 그렇게 되면 지자체 재정 조건에 네. 따라서 돌봄에 결국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죠. 예예. 거기에서 돌봄의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예. 또 지자체로 이관되면 사실상 많은 지자체에 아마 문의를 해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예. 지자체에서 이제 학교 돌봄 전체를 수용해서 운영할 만한 어떤 인프라나 또는 재정이나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그들 스스로도 돌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 위탁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민간으로 넘어갈 것이다. 상황입니다. 예. 네네. 민간 위탁으로. 네, 그렇죠. 민간 위탁 운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부모님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시는 그런 문제들이 초등 돌봄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님이나 또 저희 돌봄 전담사들의 고용 문제에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모든 선생님들께서 결의해서 지자체 이관을 막아내기 위해 파업에 나오시는 겁니다. 예예 그렇군요. 네. 사실 이 파업 며칠 전까지도 당정의 어떤 언급이나 활동이 많이 좀 없었는데 네. 교육부에서 이 돌봄 특별법에 대해 일단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혹시 파업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아, 네. 아직까지 저희가, 철회를 할,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보이지는 않았고요. 예. 일단은 교육부에서 현재 그러한 내용의 어떤 보도나 예. 이런 것들을 저희도, 네, 뉴스를 통해서, 예.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사실 학교 돌봄 정책을 운영하면서 예. 현장의 실제 그 주체인 저희 돌봄 전담사들과 예.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사실 제대로 듣고 있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지자체 이관의 길을 이제 궁리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파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서야 파업을 2, 3일 앞두고 대화를 시도해보자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요. 예.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나 또는 납득할 만한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일단 눈앞에 보여지는 그 파업만 막으려고 하는 네 그런 일종의 그 꼼수와 같이 보이는 그런 태도여서 저희는 사실 예. 네, 파업 철회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업 철회까지는 네네. 어려운데 일단 네. 교육부에서는 그래도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이 정도도 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꼼수라고 네, 보시는 겁니까? 예. 네, 그 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예. 우선은 저희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파업을 철회하고 나면 얼마든지 그 뒤에 다시 또 추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시전일제를 뭐 당장에 못해도 방향에서 협의체 논의를 할 수 있느냐 또는 뭐 지자체 민간 위탁이 없는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교육부의 입장을 저희가 사실 물어보았습니다. 예, 예. 네, 그랬는데 그 교육 당국은 아무런 보장도 하지 않은 채 일단 파업만 먼저 접고 예. 논의해보자라는 태도로 나왔거든요. 예. 그렇지만 저희는 그 법안을 보류하는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예. 일단 지금의 이러한 사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장의 해법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향성을 기초로 한 협의를 전제로 해서 어떤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재논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에는 저희는 동의합니다. 또한 예, 예, 예. 누구보다도 이 초등 돌봄 법제화와 학교 돌봄 법제화를 저희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발의되어 있는 권칠승 강민정 의원의 법안은 폐기하고 예. 교육 주체가 모여서 정말 심도 깊게 논의한 후에 학교 돌봄을 위해서 함께 논의를 하는 자리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돌봄 교사분들 8시간 전일제 또 요구하고 있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아, 네.
현재 예. 그 전국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돌봄 전담사의 채용 조건이 다릅니다. 예예. 8시간으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7시간, 6시간, 5시간, 심지어 이제 4시간까지도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예. 타 지역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충북에 있어서 충북 같은 경우는 8시간 전담사 선생님들이 90% 이상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덜하긴 한데 전라도나 또는 강원도나 이런 지역은 전체 선생님들이 6시간이거나 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 예. 돌봄 관련된 행정 업무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근무 시간이 짧고 시간제로 땜질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아이들이 있는 시간 안에 그것을 다 할 수 없겠죠. 시간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러다 보니 그 행정 업무를 나누어서 이제 정교사 선생님들께서 맡아서 담당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정규 과정을 담당하셔야 되는 선생님들께서는 본인들의 그 정규 수업 과정에 집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연구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 돌봄의 업무까지 맡아서 하시게 되는 문제가 예. 생겨나면서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예예. 또한 저희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행정 업무를 가져와서 권한과 책임을 가져오려고 해도 예.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제로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모두 상시 전일제로 8시간으로 채용하고 예. 그 시간 안에 행정 업무 시간을 부여하고 예. 권한과 책임을 이관시켜주면 얼마든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선생님들과 저희 전담사 선생님들 간의 행정 업무로 인한 갈등이나 예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8시간 전일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네. 말씀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번에 또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아닙니다.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충북에서 돌봄 선생님으로 활동 중인 윤성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분과장과 함께했습니다.